안녕하세요. 가오쌤입니다. 음력으로 7월 7일 변호와 직녀가 만나는 7월 칠성입니다. 7월 칠성 날은 꼭 비가 내리는데 올해도 영락없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잠깐 동안에 내리는 비지만 비 맞으면서 비 바라보면서 금화교 꽃잎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. 요거 만드는데 꽃잎 접는데 딱 1시간 걸렸습니다. 개수로는 한 100장 정도 되는데 시간상으로는 딱 1시간이 걸리네요. 100장이 넘는 것 같다. 세어보니까 100장이 넘습니다. 오늘은 2023년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은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. 핸드폰으로 영상 찍으면서 비가 오니까 여기 화분에 물을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나마 나 일하는 시간을 줄여준답니다. 부지런 떨면서 오늘은 바쁘게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. 영상 찍으면서 와 비를 맞더니 화분들이 꽃화분들이 엄청도 예쁜 색상으로 변했습니다. 와 이렇게 해서 제가 인증샷을 찍으면서 지금 비가 내리더니 잠깐 그쳤습니다. 그치는 틈새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파우세미 농원이고요. 예쁘게 핀 옥자마가 제법 예쁩니다. 옥자마예요. 파우세미 농원 텃밭에 뜰에 정원에 핀 옥자마. 뜰에 핀 옥자마가 꽃고 노래도 있죠. 옥자마 꽃입니다. 여기에 싹 풀을 제가 뽑아줬습니다. 여기 칸나도 쭉 뽑아줬고요. 쌤이야 비 맞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세요. 꼬라 살랑살랑 흔드는 우리 쌤이랍니다. 이쪽으로 상사꽃서부터 노란 상사, 분홍 상사 쫙 있고요. 맨드라미 쭉 심어놓은 거는 예쁘게 꽃이 폈고요. 제가 이쪽에는 딱 재정비를 해줬습니다. 풀도 다 뽑아주고 우리 쌤이야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오늘도 3분 영상을 찍으면서 바보쌤이 농한 텃밭 농사 인증샷을 남깁니다. 더덕꽃도 예쁘게 폈네요. 칸나꽃 예쁘게 이렇게 이거 나중에 칸나 구근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캘 때 구근 드리겠습니다. 쫙 하면서 3분 지났다. 와 오늘은 호박도 많이 땄어요. 맷돌 호박도 주렁주렁 달린 맷돌 호박도 제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호박 식혜 먹으려고 많이 땄답니다. 영상 보여드릴게요. 맷돌 호박 이쪽으로 요거는 이제 내 뜰 안의 정원이고요. 요거는 뭐냐 하면은 해당아 씨앗이에요. 해당아 씨앗 내년에 넣으면 더 많이 뿌리려고 해당아 씨앗. 그리고 이쪽에는 맷돌호박. 아하, 맷돌호박을 이렇게 땄습니다. 이게 몇 킬로 나가냐면요 제가 캐슬 키로수를 다 보는데요. 와 맷돌호박 하나에 5킬로 이상씩 나간답니다. 영상 끝. 마우쌤입니다.